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 주간 네트워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기존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란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대가야읍 쾌빈리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빌라를 구입했지만 최근 건물 앞쪽에 12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 소식에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재법에 따라 고층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10년 문화재보호구역 현상 변경 기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주민들과 고령군 간 분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시의회 손광령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임시회에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속포 제련소의 병폐와 함께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검출로 인한 안동시 식수원의 위협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14회 임시회에서도 댐 상류 지역 배강의 중금속 처리 방안과 물고기 폐사원인 조사 연구 등을 상급 기관에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촉구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에서 20여 년간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어온 이태주 부국농원 대표가 화제입니다. 예천군 장애인협회 후원의 고문이기도 한 그는 용궁 사랑마을과 풍양 연꽃마을 등 지역 재활시설에 수년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북도지사 표창과 국제로타리 지구대회에서 직업봉사 리더십 표창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태주 대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아내 박선자 씨도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랜 세월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그에게서 봉사에 대한 철학과 사람을 대하는 진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북일보 주간 네트워크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